자차공인 컨셉돌 빅스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14일 신곡 구원경으로 컴백한 빅스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느덧 데뷔 5주년을 맞은 멤버들의 특별했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5주년에 이렇게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참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래서 첫날 콘서트 할 때는 되게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뱀파이어부터 사이보그, 지킬앤 하이드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컨셉 장인에 등극한 빅스,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들이 여유롭고 그리고 되게 풍미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무대에 많이 녹였습니다. 기존에 빅스가 판타지스러운 컨셉으로 항상 활동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동양풍의 컨셉에 맞춰서 네, 그러한 판타지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멤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멤버는 누굴까요? 동양적인 판타지를 하고 싶다고 제가 말했어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했으면 굉장히 한국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멤버들 간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독보적이라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독보적이라 생각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다들 잘 어울려서 아직까지 그렇게 독보적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그랬지 뺏기진 않았다 뺏기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빅스하면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장점 포인트는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장점 포인트는 아무래도 구체를 활용하는 빅스의 퍼포먼스입니다. 다르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일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구체가 이렇게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쓰이니 빅스가 소화하는 구체의 퍼포먼스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게 장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며 화려하게 컴백한 빅스 5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